내가 이제서야 철이 들었지 뭐니.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근데 어른이 돼서 철이 들어? 그럼 서른이 되고 마흔이 돼도 이 세상엔 철없는 어른들이 천지란다. 아내가 선택했던 성적 위주의 교육 방식은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이기기 위해선 남을 짓밟아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시댁과 남편에게 무심했던 점,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시어머니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일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청구할 경우 아내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교육관으로 인한 과욕을 제외하면 아내에게 치명적인 유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방관적인 태도로 살아온 남편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보다는 부부 상담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보통 연일이 사랑한 시아버지라는데 드라마에선 보통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띈 시아버지 많이 나오잖니. 근데 현실은 완전 멘붕이야. 나이 들면서 신통이 느는 양반들이 있지. 이거 가져가서 좀 먹어. 잘 먹을게요.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이고 그러세요? 어련히 잘 알아서 드시겠습니까? 똑똑하신 며느님.